제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이 방법 식당에서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오이 두 개를 준비합니다. 무게는 대략 500g 정도니까 참고해서 껍데기 씹는 식감 개하시면 소금으로 빡빡 문대가 쓰시고 껍데기 씹는 식감이 별로라면 저처럼 필러로 밀어와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이는 검지 두 마디 정도 크기로 오이랑 손가락을 헷갈리는 일 없도록 썰어주시고 4등분으로 잘라줍니다. 이어서 4등분이 아니라 칼집을 3분의 2 정도만 넣으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오이 소박이 모양새로 즐길 수가 있지만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번거롭게 또 주 뜯어 모아야 되는데 집에서는 편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전 전체적으로다가 똥가리를 내줬습니다. 부추는 가볍게 지하가 한 주먹 100g을 준비해가 3-4cm 크기로 썰어주이소. 이제 물 1리터에 소금을 고봉으로 쌓지 말고 4스푼 40g을 넣어주고 소금이 완전히 녹고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끈 다음에 오이를 넣고 10분간 그냥 가만 놔뒀다가 오이를 건지내줍니다. 이때 오이를 찬물에 절대로 담그지 말고 한김 식으면서 물기가 빠질 수 있게 최소한 위에서 20분 정도를 그냥 가만 놔두이소. 오이가 식는 동안 놀면 뭡니까? 양념장 맹글어 보입시다. 고춧가루 4스푼 28g, 멸치액젓 3스푼 24g, 간마늘 1스푼 20g, 새우젓 반스푼 10g, 매실액기스 1스푼 10g 넣고 섞어주이소. 좀에도 감칠맛을 보틀락 하면 미우는 손바닥에 조금 올리가 한 꼬집 분량을 뿌려주시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었다가 시카놓은 오이를 먼저 떠지놓고 골고루 잘 버무린 다음에 부추를 던지놓고 설설설 흩어준다는 느낌으로 부추에 양념을 묻혀주이소. 오이 문댈 때 부추를 같이 세게 문대비면 폰내가 많이 날 수가 있으니 따로 묻히는 거 잊지 마이소.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 냄새로 냉장고 탈취제가 고생하는 일이 없고 밀폐 용기에 담아가 냉장고에 하루 정도는 묵혀놨다가 시원하게 먹어주면 지켜줍니다. 시원하게 한통 담아보는 걸 추천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